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입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잠시 후 새벽에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죠. CES가 개막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신기술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만큼 주식시장과 그리고 해외 선물 시장 모든 다양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경제적인 영향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소식도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여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거래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깥에 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 저녁 해외 선물 시장 뜨겁게 달궈주실 출연진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김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철입니다. 오늘 이제 톡스타, 이제 성인의 TV 톡스타라는 이제 그 사이트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톡스타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해외 선물과 각종 주식, 그다음 뭐 코인 이런 거다 하고 있는데요. 근데 톡스타에서 한 분이 이렇게 사진을 캡처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 지난주에 화요일날 다 업했는데 저 혼자 다운한 사진을 올려주시면서 네. 달러 인덕스 반등을 얘기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너무 과찬이시고요. 제가 저보고 이제 뭐다 맞췄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맞추진 못했습니다. 다 완벽하게 맞춘 건 아닌데, 그리고 제가 꼭 맞췄다라고 할 수도 없고, 여기서 틀렸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왜냐면 이제 시장이 좀 추가적으로 또 길게 봐야지 나오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칭찬 고맙게 제가 받아들이고요. 저희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더 좋은 시황으로 오늘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프닝부터 네, 복귀 네, 감사드리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더욱더 좋은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또 김정철 해설위원님 오늘도 2시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전략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뭐 CES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김경희 PD 오늘도 바쁠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경희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인입니다. 참이 뉴욕 증시가 조금씩 꺼질 듯 하면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좀 재미있습니다. 어제도 나스닥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다라는 소식 들려왔는데요. 오늘도 뉴욕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어제 뭐 우리 신세계 방송을 해드렸던 시간 안에서는 좀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종가는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뭐 본장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자, 현재 부근도 상승으로 좀 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지수와 다양한 상품군에 대해서 먼저 현재 시각에 흘러가고 있는 시장 흐름, 시세 살펴드리죠.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계 잭팟입니다. 나이스 잭팟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톡스타 아까 전에 회설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오늘 톡스타 이제 크라운 팀이 이제 공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제가 오늘 해외 선물을 좀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오늘 출연하게 되었는데 오늘 지금까지 현재 제가 보는 뷰 자체가 좀 잘 맞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이렇게 프로그램 시간 동안에서도 네. 충분히 진입자리가 나온다면은 네, 생방송 리딩 방송처럼 편안하게 또 진입자리와 그리고 전체적인 뷰 자체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 주셔서 네,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네, 좋은 네,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저희 설규재 TV 안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서 방송에서 톡스타라는 방송 함께 시청을 하셨을 텐데요. 자, 톡스타를 통해서 해외 선물 전문가님과 그리고 주식 그리고 다양한 투자에 관한 패러다임을 관련해서 함께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톡스타만 검색을 하시고 그 안에서 다양한 전문가님들 만나보실 수가 있고 또 특히나 또 날씨잭팟 마스터님이 그 톡스타 안에서 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좀 검색을 통해서 많이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날씨잭팟 마스터님과 2시간 동안 신세계 꾸며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1시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장 흐름 시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자, 이 시각에 S&P 500과 나스닥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S&P는요, 2751.75포인트로 0.17%의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확인할까요? 나스닥 역시나 상승으로 방향 잡아가면서 6700선 돌파를 합니다. 6703.50포인트로 0.22% 상승세고요. 자, 유로FX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밀리면서 1.2 가격대가 깨집니다. 1.19720달러로 0.36%의 약보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날씨잭팟 마스터님이 말씀해 주셨던 골드도 오늘 크게 밀리면서요. 1313.5달러로 0.59%까지 빠지는 상황입니다. 1320달러 이탈 이후 1313달러까지 10달러 초반대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볼까요? 크루드오일은요. 62달러 다시 회복합니다. 62.08달러로 0.27%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현재 시세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외신들 쪽의 뉴스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먼저 김경윤 PD를 통해서 정리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12월 소기업 낙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104.9로 지금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유럽 쪽 소식입니다. 유로존 11월 실업률이 8.7%로 9년 내 최저치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일의 11월 산업 생산인데요. 전월 대비해서 3.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예상치가 1.9% 상승이라고 하니까 예상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는 유로에 대한 전망 소식입니다. 투기 세력이 현재 유로의 강세에 대해서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적인 의견이고요. 이 순매수가 2007년 5월 이후 최고치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소시에트 제네럴의 역시나 유로에 대한 전망입니다. 달러 대비해서 이 유로의 약세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유로의 강세를 전망하는 분석이네요. 다음으로는 BOE의 전 총재의 발언인데요. 금융위기가 또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는 팔라듐의 소식입니다. 중국 자동차 판매 호조에 신고점을 기록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각에 미국의 12월 소기업 낙관지수가 104.9로 하락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유로존 11월에 실업률도 발표가 됐고요. 자, 그리고 BOE 전 총재는 또 금융위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또 발언에 대해서 지속을 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유로와 달러의 약세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간추 뉴스 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시각 구간의 뉴스도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출연진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고점 논란과 이 소비자 물가 지표에 대한 대기 그리고 장중 신고가를 경신한 흐름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S&P 500에 대해서 또 다른 고점을 경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S&P 500 잠시 후 짚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입니다. 연은 총재들의 매파적 발언에 달러화가 강세로 이어가면서 유로FX는 하락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FX 현재 구간도 맞서서 시세 살펴드렸듯이 1.2 가격대 이탈한 이후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0.34% 약보합권입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국의 석유 시추 공수의 감소와 그리고 중동 긴장감이 함께 다시 한번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62.09로 0.31% 상승됩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요, 골드입니다.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과 달러 인덱스의 반등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1313.5달러 이 가격대에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현재 이 시각 아직 개장 전인데요. 상승으로 두 지수 모두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달러에 대한 반등과 함께 유로 FX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 역시나 오늘 좀 크게 가격대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시 한번 좀 불안감을 받고 62달러 돌파한 이후 초반대 가격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S&P 500으로 먼저 첫 번째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에 대해서는 어제장 좀 약세 흐름이었는데요. 마무리는 그래도 상승이었습니다. 일단 오늘장 업앤다운 먼저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S&P 500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앞에 보고. 네. 해설위원님 혹시 홀로 다운이고요. 네, 그리고 저와 마스터님 그리고 김기훈 PD 모두 업에 대한 의견 들어주셨습니다. 아니, 김정철 해설위원님은 다른 의견이신데 살짝 좋아하시는 것도 같고. 네. 사실은 네. 이제 대표적으로 네. 틀린 게 지수죠. 네. 아, 그래요? 대부분 달러 인덱스 반등하는 거를 잘 잡았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많은데 지수는 틀렸습니다, 사실. 지수는 계속 행보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행보를 안 하고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모바일 이제 지금 관련해서 이제 CES 가전박람회가 열리고 있죠. 오늘 열릴 예정이고 전 세계 이제 IT 축제가 딱 세 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CES가 있고요. 그다음 모바일 월드 콩글레스라고 해서 MWC라는 게 네. 하나 있고요. 독일에서 벌어진 IFA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첫 개막이 이제 CES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 일단 이것뿐만 아니라 JP모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근데 오늘 이것저것 소식이 너무 많아요. 네. 소식이 너무 많은데 일단 이런 시장의 이런 이슈 기대감들이 오늘까지 해서 움직여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부담스럽다, 사실상. 지금, 고점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차트 추세 채널 그려놓은 거에는 아직 상방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남아있긴 하는데, 제가 그리는 뷰는 항상 얘기드리지만, 일주일치라는 거. 네. 네. 일주일 정도로 봤을 때는, 지금 지수 레벨대에서 크게 밀린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행보세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행보세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상품 가격들이 조금 이제 달러가 올라오면서 상품 가격들이 조금 진정하고 있어요. 진정세에 있는데 이제 좀 중국이 가야 되지 않을까. 중국장이 좀 가야 돼. 중국이 지금 오늘 10% 경제 성장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네. 분위기가 지금 여기저기 다 좋은데 자금이 좀 이머징 마켓으로 좀 빠져나가 줄 때가 됐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가 지금 오르고 있어가지고 네. 그조차도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지수가 일정 부분 행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값이랑 지금 달러 오르면서 하락하면서 자금이 지수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또 지수로 붙기에도 또 사실 약간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행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달러에 대한 반등과 현재 지수에 대한 부분은 횡보로 좀 분석을 해주고 계시고 지금 이머징 국가로 좀 유동성이 자금이 좀 풀리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런 분석과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횡보장으로 오늘 네, 다운에 대한 의견을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업에 대한 의견을 네, 선택을 해주신 김경 PD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지금 어제장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조금 약세를 보였었는데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로 역시나 마감을 하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나스닥의 그 빵주라고 하는 네, 이 주 종목들이 굉장히 좀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의 상승을 견인했다라는 분석도 이어지는데요. 오늘도 좀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일단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좀 낙관적인 트레이딩 무드로 인해서 이게 지금 미국 시장에까지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선물 시장에서 나스닥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일단은 3대 지수 모두가 좀 소폭이지만 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그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는 지금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좀 괜찮게 나와주고 있고 투자자들이 좀 법인세 감세로 인해서 기업들의 이익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그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용 관련 지표죠. 졸츠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인 닐 카시카리가 토론회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발언이 나올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반대했던 두 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조금 색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본장에서의 좀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프리마켓에서 지금 타겟이라고 하는 그 대형 할인 매장이죠. 이 기업이 홀리데이 기간 동안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을 올렸음을 그 리포트를 통해서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4% 이상 지금 뛰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홀리데이 기간 동안에 그 매출액이 지금 차츰 좀 발표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리테일 기업들의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 뭐 연말 시장도 그렇고요. 지금 4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한 만큼 이런 소매 관련 업종에 대해서 실적이 꾸준히 나오는 만큼 지수에 대해서 견인을 할 것이다, 지지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김기훈 PD 통해서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저도 역시나 오늘 S&P에 대해서는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으로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자, 어제 저는 반등시 매도에 대한 부분과 오늘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제도 다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 랠리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연말에도 계속적으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갔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와도 분위기도 뭐 비슷하기도 하고 현재 구간에서 매수 접근은 좀 무섭거나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지수에 대해서는 랠리에 아직적으로 지지가 살아있다라는 생각에서 저도 오늘 업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요. 마스터님도 역시나 업에 대해서 의견을 좀 표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전략도 함께 들어볼게요. 네, 보통 이제 지금 방금 네, 시장에 대한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나 이런 기본적 분석을 이제 많이 바탕으로 네. 네, 알려드렸다면은 저는 좀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오늘 당일장 차트를 봤었을 때 일단은 다시 한번 시가 라인과 고가 라인을 갱신하면서 매수세로 일단 저점을 높이면서 올리는 부분을 보이는데요. 일단 차트를 조금 더 줄여서 보면요. 지금 약 5거래일 연속 지금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패턴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눌림 이후에 한번 상승폭을 보일 때는 약 16포인트 정도씩 지금 상승을 보이면서 지금 저가 부분들을 눌림 있었던 부분들을 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눌림을 준 이후에 올릴 때는 16포인트씩 올리면서 다시 한번 전거래일 저가 에서 눌림을 주고 나서 상승 패턴을 보였을 때 지금 2752 라인대 지금 오늘 당일 고점 부근인데요. 딱 16포인트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눌림은 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직 미국 본장 자체가 개장을 안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상승세가 일어났었을 때 매수 대응이 좀 접근이 쉽지 않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저점 자체가 안 무너졌고 그리고 또한 전거래일 고가 라인 부근에서 오늘 아시아장과 유럽장에서도 아직 확실하게 갱신을 못하다가 네. 지금 다시 한번 상승세를 미국 본장 개장 전에 살짝 다시 한번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눌림 자체가 온다고 했을 때는 지금 옆에 300T 차트랑 같이 한번 보시면요. 네. 어제 전거래를 고가 부근이 2748라인에서 49라인까지 살짝 밀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라인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이평선을 안착을 시키면서 양봉 두 개가 안착되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매수 대응으로서 대응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넣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비중은 줄이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 오늘 미국 본장 자체와 그리고 이제 미국 지표 발표 자체도 졸트 네, 이러한 지표 발표 자체로 인해서 살짝 이제
시장 방향 자체가 바뀐다고 했을 때는 일단 시가 라인 자체 무너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매수 방향으로 열어두시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오늘은 매도 대응하실 때는 어떠한 부분에서만 참고를 하셔야 되냐면요. 네, 전거래일 지금 고가 라인 부분이 2749라인 때까지 일단 기다립니다. 네. 다만 이 라인에서 반등을 했었을 때 오늘 당일 고점 부근을 갱신을 못하고 다시 한번 저점을 무너뜨리면은 그때 매도 대응이나 또는 시가 라인 자체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매도 뷰를 조금 봐주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두 가지 외가 아니면은 매수세로 상승 랠리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현재 구간에서 가격대를 좀 중점적으로 짚어드리면서 가격대를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 또는 매수로에 대한 전략을 좀 나눠서 구분해서 말씀해드렸거든요. 일단 어제의 고점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어제의 고점을 말씀드리면 2748.50입니다. 2748, 2749 라인인데요. 자, 이 구간에서 이탈이거나 이제 시가에 대해서도 오늘의 시가가 무너진다면은 매도 추세로 좀 확인하시고 접근을 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매수적인 접근이 더욱더 유효한 오늘 장으로 네, 분석을 도와주셨으니까요. 가격대와 함께 시장 흐름 잘 살펴보셔서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S&P 500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함께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30분 이후 미국 개장이 된 이후에도 다시 한번 실시간 리딩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 FX입니다. 자, 앞서서도 이슈 확인 시간에 달러에 대해서 반등 그리고 유로에 대한 부분을 좀 가격대가 꽤 많이 꺾인 상황이죠. 자, 현재 구간은요. 1.19775까지 떨어지면서 0.32%가 빠진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가격대에서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역시나 네, 유로 FX 다운에 올 네, 만장일치가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유로에 대해서는 어제장과 그 전까지 3거래 연속 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김기현 PD 다운을 들어주셨는데 뭐 유로에 대해서는 워낙 상방적으로 외신 쪽에서 장기적으로 보고 네. 있잖아요. 지금 어제와 비슷한 의견입니다. 근데 지금 한 달 정도 유로가 랠리를 펼쳤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좀 우려감이 있었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 기록했던 최고치에서 좀 내려왔던 점이 있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지금 유로 같은 경우에 지난 10월 이후 가장 큰 하락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뭐 역시나 어제처럼 이제 최고점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수치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에 의하면 2017년 말에 근 두 달간 이어왔던 그 랠리 이후에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 그 상품 선물 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달러 대비 유로 선물에 대한 롱 포지션이 지난주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니까 여전히 좀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바클레이즈의 스트래터지스트의 인터뷰가 함께 올라오는데 유로는 어떤 견고한 경기 호조세로 인해서 1.2선까지 접근해왔다. 금요일 유로존 인플레 데이터가 좀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미국에게 달려있을 것이라고 본다. 미국이 금리를 3번 이상 올릴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세세계 편안이 미국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등등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그 BOJ가 장기 채권 매입 규모를 좀 축소하면서 엔화가 좀 급등을 했던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물론 이 반응이 좀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기는 하지만 지금의 키는 미국보다는 BOJ나 또 ECB라든지 뭐 영국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달려 있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어제자에서 했던 애틀랜타 연은 총재인 라파엘 보스틱이 그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12월 FOMC에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쪽에 투표를 했는데요. 어제 연설에서는 2018년 그 저물가를 고려해서 두 번만 인상해야 된다라는 기조를 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연은 총재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입장들이 다 나왔을 때 취합해서 이제 몇 명이 세 번을 올리자, 네 번을 올리자 또 몇 명이 두 번만 올리자라고 했는지 취합해서 보면 어느 정도 좀 방향성도 잡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가 좀 동일한 선상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뭐 어제장에도 연준의 다양한 발언들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연준 쪽에서는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다소 좀 강하게 나오면서 달러에 대한 반등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망성이 조금 더 많아지는 상황에서 유로에 대해서 가격대가 좀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유로에 대해서 상방적으로는 계속해서 같은 의견이라는 점 장기적인 뷰와 단기적인 뷰까지 좀 구분해서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도 역시나 다운 의견 주셨죠? 예, 뭐 지난주부터 열심히 다운 얘기 드렸었는데 뭐 사실 그때 이제 각자 시장의 기간이 달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업이 맞을 수도 있죠. 왜냐면 당일 매일 하시는 분들은 그날 당일 뷰와 아니면 장기 뷰 이런 걸 좀 얘기하신 거고요. 저는 이제 딱 일주일치, 네. 일주일치 했을 때 다운이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뭐 꼭 제가 맞았다, 누가 틀렸다 이런 거보다는 이제 시황적으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각자 이제 의견들을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치 얘기 드렸던 거고요. 지금 얘기 드린 거 역시 마찬가지로 일주일 정도의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유로존이 현재 11월 지금 현재 실업률 나왔는데 지금 최저치로 나오긴 했습니다. 나오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반등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반등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물론 스페인하고 이탈리아가 워낙에 실업률이 안 좋기 때문에 독일은 뭐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고요. 3.6%면 거의 완전 고용이고요. 미국이 4.1%잖아요. 근데 미국보다 독일은 더 잘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좀 안 좋죠. 많이 안 좋은데 그 부분들 때문에 이제 평균치가 8.9%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반등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자면은 이제 그렇다고 유로화가 급작스럽게 밀리고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하방을 가느냐, 저는 그 부분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경기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랐고 유로존은 이제 막 경기가 턴어라운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유로의 상방에 정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방인 거는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보다는 전체 의견이 약간 그렇게 쏠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현재 한번 많이 올라온 상태고 유럽은 전체로 턴어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 과정 속에 있는 약간 눌림목 구간보다 조금 더 큰 하락? 뭐 이 정도? 예, 이 정도 느낌을 좀 보시면은 조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지금 하락에 대해서 네. 뭐 몇 가지 이제 뭐 외신이라기보다는 좀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가 드라기 총재 등장 전에 미리 그래도 끊었다. 예, 조금 더 해서 더 왔으면은 22에서 뭔가 특단의 얘기를 꺼내보안 했는데 그 얘기를 못 꺼내고 지금 예, 밀려줘서 참 고맙다. 이게 밀려준 게 사실 달러 인덱스 반등 때문이죠. 정확히 얘기 드리면 달러가 반등한 것 때문에 유로나 기타 선물 가격이 다 밀린 거거든요. 물론 오일은 다른 이슈가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 오일이 달러 영향을 좀 받다가 지금 달러 영향에서 조금 벗어난 상태고요. 그래서 그 상황으로 보자면 달러에 저는 이제 지난주 시장은 달러가 반등한다. 달러가 어떻게든 반등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라는 부분, 달러가 왜 반등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지 뭐 2부에 자세히 또 얘기 드리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달러의 반등도 그렇게 좀 크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유로도 이제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하락을 할 것 같지만,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다음 지지라인도 또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그 부분 선 전에 아마 멈춰서, 다시 상승 반전을 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한 일주일 정도 시장비로는 하방으로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좀 가격대 조정은 예상이 됐지만 그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눌린 현재 가격대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자, 달러에 대한 반등과 유로에 대한 하락 그리고 다른 상품군에 대한 부분도 오늘장의 흐름으로 두 통화에 대해서 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말씀. 도와드렸습니다. 자, 저도 역시나 오늘 다운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반등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뭐 참고를 하실 것 같고 그리고 11일 저녁에 예정된 20일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대한 부분도 유로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한 분위기 조금 더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전에 좀 가격대가 좀 조정을 받은 것 같고요. 이후 전후로 해서 또 가격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국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구간이 1.19735까지 떨어져 지고 있는데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하방 쪽으로 보는 오늘 데이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점 함께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유로 FX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스터님도 역시나 네, 유로에 대해서 하방, 다운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전략도 함께 들어볼게요. 네, 지금 오늘 당일 움직임 자체가 좀 강한 하락세를 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움직임 자체를 보면요. 전일 움직임하고 비슷하게 다시 한번 움직임 자체가 계속 아래로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눌림 자체가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전 고점 부근이 1.19850 라인과 네, 그리고 이제 위쪽에 중심선 부분이 1.19940 라인 갱신전까지는 일단 매도 관점을 열어두신 게 맞고요. 다만 지금 현재 바로 전 고점 자체가 갱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도보다는 조금 한번 넘기시고 관망하셔가지고 바로 이쪽 라인에서 다시 무너진다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무너지고 나서 확인하고 매도를 잡으셔도 늦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만 1.19845 라인 자체가 갱신이 된다면요. 지금 중심선 부근이 1.19940 라인까지 일단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요.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간 지금 오늘 당일 계속 매도세에 따른 네, 단기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매도세가 또 유리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30분봉 차트랑 보면요.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네, 상승해서 일단은 네, 고점을 쉽게 갱신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저점 라인 자체가 무너지면서 하락세를 네. 본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세는 맞다. 네, 다만 이제 아래쪽에 제가 지금 주황색 선으로 일단은 단기 이제 지지라인 대대로 좀 그려놨는데 위쪽에서 한번 무너질 때는 네, 주요 지지라인 대가 없다 보니까 좀 강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현재 부근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때는 계속 반등이 나오면서 눌림을 주면서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충분히 언제든지 큰 눌림 자체에서 변곡을 형성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로 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일어난다면 1.19930 라인까지 일단 열어두시는 게 맞으나 일단은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도 살짝 반등이 나온 이후에 1.19940 라인 부근에서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이 라인 자체가 본다면은 이 부근 자체는 30분 봉에서 약 20선 부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120틱 차트와 30분 봉 차이에서도 서로 교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쪽에서 매도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오늘 하락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 반등에 대해서도 좀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뭐 차트로 분석을 해봤을 때 하방 쪽으로의 뷰가 더욱더 우위에 되어 보입니다. 일단 1.19940까지 좀 반등 시 기다렸다가 또 매도적인 관점도 열려 있고요. 더욱더 하방 쪽으로 열려 있는 가격대라면 1.1930까지에 대한 하방 쪽으로의 가격대도 열려 있다라는 부분 뭐 위아래서 마스터님도 짚어드렸기 때문에요. 이 가격대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들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저희가 오늘 네 가지 이슈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바로 세 번째 이슈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이슈는 바로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다른 상품군에 대해서는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 반면 크루드오일 오늘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현재 구간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2달러 회복을 한 이후 더욱더 올라가고 있네요. 일단 62.14까지 올라가면서 0.39%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또 원유 재고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오일입니다. 하나, 둘, 셋. 크루드오일은 최근에 정말 다양한 의견 나오는 것 같아요. 저 다운이고요. 해설위원님도 다운. 그리고 마스터님은 관망이시네요. 네, 네 그리고 김경 PD 업에 대한 의견으로 정말 다양하게 네, 팬말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을 들어주신 김경 PD 네, 들어볼게요. 네, 제가 어제도 관망을 들었었고 그저께도 관망을 들었었는데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오일이 지금 62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크루드 재고가 8주 연속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원유 가격이 좀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지금 이번 주 원유 재고 발표가 나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일단 추정치로는 지난주 미국 재고가 대략 375만 배럴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외신 쪽에 분석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메르츠뱅크 쪽에서의 어떤 분석적인 의견에 따르면 원유 가격이 좀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급격히 줄어드는 지금 미국 크루드 재고 그리고 OPEC주도 감산 합의에 좀 이행률이 정말 기록적일 정도로 좀 높은 상황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좀 시장이 지속적으로 타이트해진다는 점에 좀 확신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OPEC이 지금 생산
생산량을 애초에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줄였다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전 세계 원유 재고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14년도에 크루드 가격 붕괴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은 생산국들이 최근에 랠리를 좀 즐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좀 아무래도 가격대가 올라갈수록 셰일 쪽에서의 증산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오펙이 좀 감산을 느슨하게 하겠다라는 신호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자 그 이란의 석유 장관이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오펙 멤버들은 브렌트유 가격이 $60 이상 가는 걸 원하지는 않는다. 높은 가격대로 인해서 뭐 셰일 생산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입장 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셰일 쪽의 움직임을 보면은 꼭 가격대가 높아진다고 해서 굉장히 생산량을 늘린다거나 좀 활발히 생산을 할 어떤 기미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두 집단에게 어떻게 보면 좀 적절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어떤 공격적인 움직임이 한쪽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는 지금까지는 보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60에서 $65 선에서 계속해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오펙 쪽의 생산량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브렌트유가 지금 $68가 넘는 상황인데요. 브렌트유에 대해서 $60가 넘는 것을 좀 바라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는 또 셰일에 대해서 관련 지어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어제장이어서 관망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해설위원님은 네. 다운이시죠? 네. 다운인데 네. 일단 얘기를 좀 자세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브렌트를 좀 봤었고요. 일단 크루드오일 보시면은 현재 지금 호재가 지금 너무 만발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호재가 너무 만발해서 이게 도대체 호재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크루드오일 떨어지는 걸 악재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릴게요. 밀릴만한 악재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 키르쿠크 지역에 있는 거를 이제 이란으로 수출해서 파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재개를 했는데 이 부분 하나가 딱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호재 만발인데 첫 번째로는 사우디에서 다시 11명의 왕자들을 구금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전기료를 미납했대요. 전기료를 지금까지 안 내고 있었대요, 그 왕자들이. 근데 그거를 화가 난 사우디 정부에서 전기료를 강제로 납부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중단시켜버렸죠. 이제 그 이슈가 하나 좀 있고요. 두 번째는 베네수엘라가 지금 산유국들 중에서 지금 30년대 최저치, 그러니까 반강제로 베네수엘라는 감산을 이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생산하고 싶어 생산을 못하는 상황.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고요.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유가를 좀 하락을 시킬 만한 재료로 보고 있는 게 베네수엘라가 이제 좀 안정이 되고 하게 되면 증산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호재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다운 들어놓고 계속 호재 왜 얘기하냐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궁금해하신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세 번째라고 저희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결정적으로 중국이 지금 현재 석탄 수입 조치를 2월 15일까지 수입 제한을 2월 15일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수입 제한 해놓고 석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석유하고 천연가스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연장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중국에서 요즘 환경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참 고마운 일인데 중국이 맨날 석탄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석탄 수입 제한 조치를 지금 추가 연장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게 지금 다 어제까지 다 반영됐다, 저는. 네. 예, 어제 많이 반영됐다, 정말. 네네. 그리고 지난주 이제 우리가 식중공수가 도대체 왜 안 느느냐. 유가는 오르는데 지금 도대체 식중공수는 왜 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식중공수는 언제 느는 거냐. 유가가 네. 올라가면 셰일오일 업체들은 강력하게 증산해야 되지 않나. 라는 건데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은. 일부 팩트와 이제 제 의견을 좀 섞어서 좀 얘기 드리자면, 식중공수를 지금 현재 셰일오일 탐사에 비해 시추한 곳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고요. 신규 탐사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진행되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추가적으로 셰일오일을 급격하게 증산하기는 약간 어려운 현재 상황인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사우디의 밀약 관계.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예. 미국과 사우디가 어느 정도 좀 밀약을 했다.
전체적으로 미국도 세일을 좀 증산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우디의 이권을 좀 챙겨주면서 이란을 견제하는 이란이 시아파하고 사우디가 순위파인데 이 둘이 싸운 이란이 사실 껄끄럽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이 시아파를 좀 왜냐하면 순위파는 IS를 분쇄하면 거의 다 분쇄를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순위파의 적들은 거의 다 분쇄를 했는데 이 시아파는 이란이라는 강력한 그 한 개 나라를 가지고 있는 이 이란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아파는 미국하고 사실 적대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어떻게든 좀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이 부분이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어느 정도 미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예, 이거는 뭐 팩트는 아니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셰일 오일을 증산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건데 이게 좀 전체적으로 단가가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경제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셰일 오일 추가 그 라이센스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딜레이를 좀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한 아까 미국과 사우디 미략이랑 약간 좀 연관이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시총수가 적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가는 오르는데 도대체 시총수가 늘어나지 않고 3주 연속 동일했다가 지금 지난주에 오히려 줄었어요 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유가 상승의 재료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달러화가 좀 추가적으로 좀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유가도 어느 정도 약간 숨고르기는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적적으로 하방이라는 이슈보다는 어느 정도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상방이 좀 제한되면서 좀 횡보하다가 좀 살짝 밀리는 흐름 정도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평으로 차트를 보시면은 그래도 59달러 후반이나 60달러 초반대까지는 네. 어느 정도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한 일주일 동안 시향 뷰라는 점 네. 다시 한번 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에 대한 부분도 일주일 정도의 뷰라고 하시네요.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역시도 오늘 다운에 대한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는 61달러 중반대에서는 매수에 대한 관점이었고 62달러 초반 혹은 61달러 후반에 대해서는 가격대 저는 매도에 대한 의견 드렸는데 오늘도 같은 네, 생각입니다. 같은 의견으로 현재 62.08달러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대의 관점으로 매도 포지션으로 61달러 중반대까지 노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다운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오일 세 번째 이슈로 점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남겨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 오늘 가격적인 측면 좀 빠르게 들어볼게요. 궁금한데요. 네. 네, 지금 오늘 당일 움직임을 보면요. 네, 지금 강한 아시아장에서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지만은 그 바로 이후에 바로 시가저가 라인까지 유럽장 개장 이후까지 일단은 무너뜨리려고 이제 하락세를 보였으나 네. 일단 시가저가 라인 자체가 좀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2.30 라인 부근을 지금 이쪽 부근에서 지금 오늘 아시아장부터 해가지고 조정 보였던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솔직히 방향이 사실 안 잡히는 구간이 맞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예전부터 이제 방송뿐만 아니라 한번 오를 때는 기본적으로 뭐 50불에서 55불, 55불에서 60불 이런 식으로 약간 500틱 정도의 움직임 안에서 움직임을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움직인다 보인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60불 라인대에 안착하고 나서는 일단은 제가 65불 라인까지 65달러까지 말씀드리지 않고 63불까지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강한 상승세 이후에 일단 단기적인 조정 자체가 조금 일어나야 된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른쪽 차트 30분봉을 일단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상승세가 있고 난 이후에는 최소 3-4일 정도는 일단 조정장 자체를 보이고 나서 약 상승을 보인다든지 또는 일단은 상승세가 있다 하더라도 약간 약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세 이런 식으로 약간 계단형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62라인대에 안착하고 나서부터는 일단은 확실하게 안착하기보다는 일단 위아래로 많이 흔드는 장 자체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일단 고점 부근을 다시 한번 쉽게 갱신하지 못한다면 매도적 접근이 조금 우위에 있기는 하지만요. 일단은 61라인대에서는 61달러 라인대에서는 다시 한번 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망을 들었었고 오늘 당일 움직임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금 62라인대를 확실하게 무너뜨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시가저가 라인 자체가 조금 더 무너진다 했을 때는 제가 5일의 경우에는 하루에 당일 진폭을 약 100에서 120틱 정도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오늘 당일 고점은 62.56입니다. 내려간다고 했었을 때는 61.50라인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전거래일 시가가 61.60라인 부분인데요. 전거래일 시가라인까지만 조금 열어둘 수 있겠으나 일단 시가저가라인에서 계속 강한 지지가 있을 때는 단기적으로 지금 62.30라인에서 횡보세와 조정장 자체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리한 대응보다도 차라리 아래쪽에서 일단 지지를 받았을 때는 짧게 매수로서 62.30라인까지 다만 62.30라인 자체를 다시 한번 갱신하지 못했을 때는요. 위쪽에다 한 15틱 정도 손절라인 잡아두 보시면서 네. 데이적 관점에서는 일단 시가저가 라인까지 해서 약 2, 30틱 이내에서 일단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정정해드릴게요. 마스터님 관망을 들어주신 거죠. 네. 자, 일단 현재 구간에서에도 좀 적극적인 매매라기보다는 가격대 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62달러 돌파 이후 좀 안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힘이 보인다라는 그런 분석이신데 일단 여기서 다시 새로운 고점을 갱신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으로 아래쪽으로 가격대가 눌렸을 때 그럼 61달러의 라인에서 강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매수적 관점도 좀 열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손절 라인에 대해서는 15틱을 좀 두시고 좀 보시라라는 대응 전략도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짧게나마 62.30에 대해서 횡보세 보여줬을 때 그 이상으로 고점을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도적인 관점도 말씀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죠. 크레도 5일까지 다양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지금 41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고요. 개장한 지 10분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고요. 일단 개장 전에는 S&P와 나스닥 모두 상승 쪽으로 방향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0.05%가 빠진 상황입니다. 6,700선을 이탈하면서 6,686포인트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P는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2,752.7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유로FX는 0.32%가 빠지면서 뭐 이전에 확인을 하셨듯이 계속적으로 1.2 가격대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1.19770달러로 0.32% 빠진 가격대고요. 자, 그리고 골드 계속해서 빠졌을 거예요. 더 빠지네요. 자, 골드는 0.80%가 빠지면서 1310달러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1310.7달러로 0.80%까지 빠졌고요. 자, 방금 전에 살펴본 크레도오일 가격대 다시 한번 보시죠. 자, 크레도오일은 62달러 회복함과 동시에 다시 초반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62.10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최초로 저희 서울경제TV 신세계 안에서 말씀드리는 시세입니다. CLB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지금 살펴보시죠. 자, 비트코인 어제는 1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3.79%가 빠진 가격대죠. 14,34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14,000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락세는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개장 소식 바로 김경은 PD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도 굉장히 좀 좋은 출발을 보였다. 본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둘 다 지금 사상 최고치를 오늘 경신을 했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장의 이 상승 무드는 역시나 4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좀 어떤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형성이 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타겟처럼 이렇게 좀 좋은 호조, 실적 호조를 보였던 기업들의 어떤 낙수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이제 좀 긍정적인 결과들이 지금 전체적인 어떤 부스트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고요. 지금 이번 주에는 지금 은행 기업들이죠. 블랙락이나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같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어닝을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뭐 4분기 실적 굉장히 뭐 무난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역시나 이 법인세 감세로 인해서 이 회사 각 회사만 그 회사들의 얼마만큼 좀 임팩트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정보를 좀 캐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좀 긍정적인 결과가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말라라는 좀 경고적인 메시지도 덧붙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닝 시즌을 앞두고 오늘도 좀 상승 출발을 해왔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 실적에 대해서 4분기 좀 괜찮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나오고 있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면서 S&P 500과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개장 속보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일단 출발은 S&P와 나스닥 모두 상승으로 출발했고 더욱더 그 나스닥에 대해서는 상승이 조금 더 컸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개장과 동시에 지수 선물에 대해서는 하락 전환이 좀 빠르게 됐고 나스닥은 더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해설위원님 나스닥에 대해서는 오늘 좀 낙폭이 좀 더 크네요. S&P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차익 매물일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인세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좀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의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득 보고 있는 게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지금 달러화가 약했어요. 약했기 때문에 밖에서 수출해서 번 돈을 국내로 다시 가져오면 이익이 많아 보입니다. 예, 많아 보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잖아요. 15조 1000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 부분 자체도 사실 우리나라 원화가 강해서 감익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 상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까지 현재 지금 다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번 주의 기점은 뭐냐면 미국 쪽도 지금 현재 뉴욕 시장도 실적 시즌에 이제 돌입을 했죠. 돌입을 네. 했으면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게 어떤 기업들이 실적이 나올 거냐면 첫 주에는 바로 금융주들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융주들이 나오는데 이번 주에 금융주들 실적 발표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네. 금융주들이 이제 실적을 얼마나 잘 기록하느냐 이 부분의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률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대표적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 같은 경우를 좀 얘기들이 보면 금융주들 같은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 않나. 왜냐하면 얘네는 배당을 주거든요. 네. 배당을 줘야 돼서 어차피 세금 덜 내면 배당 주주한테 다 돈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뭐 사실상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기대하는 쪽이 제조업 쪽이니까요. 제조업 쪽에서 좀 보고 있고 지금 나스닥이 좀 밀리는 부분은 그동안 이제 급하게 좀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차익 매물 나오고 있고 나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법인세 효과는 많이 없거든요. 많이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소매 판매. 소매 판매 부분인데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IT 쪽 소매 판매는 아마 IT 실적 발표할 때 아마 그때 나올 것 같고요. 근데 나머지 제조 쪽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 타깃 같은 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좀 실적이 뒤에 나와요. 실적 시즌 뒤에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다시 상승 탄력 회복하지 않을까 저는. 왜냐하면 지금 작년 11월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12월까지 워낙에 소비가 잘 좋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아마 좀 나중에 시장을 소폭 다시 견인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전체적인 시장표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좀 소폭 좀 횡보하고 밀리는 추세 갔다가 다시 좀 실적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이 기대감 또 다시 올라가는 전체로 봤을 때는 상반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BOA에서 이제 얘기해 드렸던 게 금융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저금리를 오래 지속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강력한 매파 성향입니다. 지금 강력한 매파 성향인데 금리가 너무 낮습니다. 너무 낮은 그 낮은 금리를 그대로 계속 유지했던 걸 우리가 불과 언제죠? 불과 십몇 년 전에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분명히. 그 IT 버블 이후에 쭉 폭락했을 때 십몇 년 그 2000년대 초반에 폭락했을 때 저금리를 정말 오랫동안 누렸지 않습니까? 그때 그 버블이 쌓여서 2008년에 크게
폭락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너무 금리가 사실 너무 낮습니다. 저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버블은 아직 좀 덜 쌓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버블은 더 쌓아야 된다고 보고 뭐 역사에서 우리는 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사실 돈 쪽에서는 별로 교훈을 못 얻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다시 또 몇 년 뒤에 또 이런 상황이 또 재현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분명히 또 재현될 거다. 뭐 그 부분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나스닥이 더욱더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구간의 지수 다시 한번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1부 크루드 오일까지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점검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매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수수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나스닥 마스터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